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 코딩 한번 해보려고 녹화 버튼 살짝 한번 눌러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클래스 101에 이 파이썬 자동화 클래스 하나 런칭한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 파이썬으로 뭐 이것저것 한번 자동화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야 그동안 나는 야 이 내가 이 여태껏 손으로 하던 게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마침 괜찮은 게 떠올라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버들이 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맞춤법 검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선언을 합니다. 저는 맞춤법을 잘 못 맞춰요. 이 말하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쓰는 건 잘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 영상에 자막을 넣어야 할 일이 있으면은 이 꼭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하고 이제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뭐 맞춤법 검사 치시면은 뭐 맞춤법 검사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교정을 해주는 뭐 맞춤법 검사기인데 제가 자주 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본이 있으면 여기다 쫙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검사한 다음에 교정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스크립트 뭐 몇천 몇만 자를 넣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막도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게 또 500자 제한이 있습니다. 500자 제한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전문 용어로 이제 야마가 나갔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작년에 제가 업로드한 이 AI 관련된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왔는데 야 이제 500자를 넣어야 되는데 야 500자가 야 어? 이건가? 이게 500자인가? 야 351자네. 그러면 500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500자가 뭐 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가면 500자인가? 하면은 야 넘어갔네. 어? 그럼 어느 정도 가면 500자야? 어? 요 정도? 366자. 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366자네요. 그럼 여기다 뭐 100글자 정도 이렇게 사 이렇게 애들을 하나? 일단 이 500자를 넣어놓은 것부터 이 짜증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검사하기를 누르면은 또 검사가 돼요. 그럼 여기 틀린 곳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어? 바로 가시죠. 뭐 띄어쓰라고? 뭐 오케이 뭐 띄어쓰고 여기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못할 것이다 이 못할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고 바뀌어지네요. 이 보셨죠? 이 400자 넣고 이 하나하나 고치고 어? 또 400자 넣고 하나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언제 다 해? 대본이 뭐 이만큼 있는데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이 하나하나 이렇게 어? 보고 고치고 어? 보고 고치 이거 너무 번거롭다 이거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반복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시겠죠. 어이 뭐 반복적이면 어떡할 건데 자동화해보자 이거예요. 자동화. 그래서 이름하여 이 파이썬 맞춤법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기 이렇게 한번 해보고 파이썬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물론 저희가 뭐 파이썬으로 뭐 어?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한글을 입력하면은 뭐 어? 이게 인공지능적으로다가 맞춤법을 검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대기업이 제공하는 이런 뭐 기술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해보자 이거죠. 이거를 뭐 상업적으로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또 이 클래스 101 강의에서는 이 코딩에 대한 이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설명하듯이 했지만은 이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이 컴퓨터에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그래서 개발 환경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막 2000자, 3000자 넘는 대본이 있는데 맞춤법 검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400자니 뭐 500자니 남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 파일을 읽어가지고 얘가 알아서 막 잘 잘라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 맞춤법 검사기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넣고 검사하고 이거 넣고 검사하고 이거 넣고 검사하고 다 완료된 거를 알아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파이썬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파이썬은 당신이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든지 이미 만들어져 있을 확률이 아주 높고 여러분은 그냥 검색 다운 사용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검색 다운 사용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자동화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텐데 어떤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좋을까요? 모르죠.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면 어떡해요. 구글로 가면 되죠. 코딩 백종원 구글로 가셔가지고 뭐 파이썬 뭐 웹 뭐 오토메이션 이렇게 쳐볼게요. 한번 여기 뭐 다 들어가 보면은 이 첫 번째 웹사이트도 뭐 셀레니움 머시기 하고 이 두 번째 웹사이트도 뭐 셀레니움 머시기 하고 얘도 뭐 어? 셀레니움 머시기 하고 셀레니움이 유명한가 봐요. 쓰면 되죠 그죠? 어떻게 다운받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다운받죠. 이 검색 다운 사용입니다. 간단하죠. 검색했으니까 다운받을게요. 핍 뭐 인스톨 셀레니움 이렇게 다운받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다운받는 것 같아요 그죠? 유 멋있네. 금방 다운로드 받아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셀레니움 파이썬 검색을 해가지고 이 공식 홈페이지로 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사용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예제 코드도 있고요. 이 셀레니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야 인터넷 가셔가지고 인터넷 창을 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은 예제 코드대로 한 이 정도만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아마 예제 코드에서는 이 파이어폭스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파이어폭스랑 뭐 커넥션이 있나? 우리는 뭐 이런 거 용서 못하죠. 크롬으로 바꿔준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하니까 이거 갑자기 뭐가 떴어요. 자동화된 뭐 테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제어되고 있대요. 이야 뭔가 자동화하는 기분 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일단 이 드라이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크롬을 넣어준 다음에 드라이버야 네이버에 get 해봐 하니까 바로 네이버로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 드라이버의 이름을 좀 간단하게 DV로 바꾼 다음에 이 셀레니움을 다운받고 크롬을 가져라. 그래서 네이버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일단 네이버까지는 일단 오게 된 거죠. 이 셀레니움은 뭐 하는 애냐면은 이게 다 엘레멘트입니다. 이 엘레멘트 밭이에요. 어? 버튼 하나, 엘레멘트, 뭐 글 하나 이게 다 엘레멘트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수많은 엘레멘트 중에 저희가 원하는 엘레멘트를 딱 이렇게 모가지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땡겨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엘레멘트가 뭐냐, 저희는 여기서 맞춤법 검사 화면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검색창 엘레멘트가 저희는 지금 필요합니다. 그죠? 이 검색창을 모가지 이렇게다가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가져올까? 여기서 F12번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그럴싸한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 이제 모가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옷깃이 딱 나옵니다. 얘 아이디는 쿼리야? 얘 이름은 쿼리야? 그리고 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제 모가지를 잡기 위한 이 옷깃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 옷깃들 중에 하나로 얘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자면은 아이 드라이버에서 find element 모가지를 잡아라. 어떤 옷깃을 모가지로 잡냐? Q라는 걸로 모가지를 잡아온대요. 그러면은 저희 똑같이 해보죠. 이거 모가지를 잡아와야 되는데 이름을 이름 아까 뭐였죠? 너 이름이 뭐니? 아이디가 쿼리고 네임도 쿼리예요. 그러면은 네임 뭐 쿼리 한 다음에 얘 모가지를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잘 잡혔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DB 한 다음에 아까 보시면은 send 키로 이제 키보드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얘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모가지가 잘 잡혔나 얘한 다음에 뭐 건이라고 한번 키를 보내본 다음에 엔터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창을 모가지를 잡아온 다음에 건이 한 다음에 엔터 키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볼게요. 일단 lm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lm을 넣어주고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실행 나오죠? 나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건이 한 다음에 엔터. 이야 그러면은 엘레멘트 모가지를 잡아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춤법 검사하기 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바로 그 화면으로 이동하겠죠. 좋아요. 저희는 이제 이 화면에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무언가를 써야 되는데 너는 이름이 뭐니? 너는 이름이 뭐니? 가보면은 아 얘는 텍스트 에어리아인데 클래스가 텍스트 그레이래요. 그러면은 얘 이 엘레멘트도 모가지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얘는 클래스가 텍스트 그레이니까 여기다가 뭐 텍스트 그레이 맞나요? 가져오고 얘는 클래스 네임이죠. 클래스 네임으로 가져옵니다. 얘 모가지를 딱 잡고 오는 거죠. 얘는 클래스 이름이 텍스트 그레이였으니까 엘레멘트 마이 클래스 네임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얘를 들어가지고 키보드를 한번 입력해보죠.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일부러 한번 틀려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네이버 들어가서 이야 뭐야 너무 빨리 쳐버리니까 이 어펜드가 돼버렸어요. 이 뒤에 추가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검색했는데 뭐 검색이 한 10초가 걸려요. 그러면은 이거 쓸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따가 뭐 이 검색한 다음에 한 2초 정도 잤다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뭐라 그랬어? 타임 모른다고? 타임 입력해주고 한번 실행해볼게요. 실행! 그러면은 네이버 들어가서 맞춤법 검색기 눌러서 2초 뒤에 누른다. 반갑습니다. 뜨죠? 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검사하기를 그냥 엔터 쳐도 되나? 엔터 안 되고 이 검사하기에 모가지를 가져와다가 이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죠? 너는 이름이 뭐니? 검사를 한번 해보면은 아 버튼 체크 클래스 이름이 버튼 체크입니다. 그럼 복사해옵니다. 복사해와요. 그 다음에 이한 다음에 버튼 체크 가져가라. 클래스 네임 버튼 체크를 한 다음에 얘를 바로 모가지를 가져와다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검사하기가 클릭이 되겠죠? 얘 모가지 가져왔으니까 실행해볼게요. 실행! 옵니다. 네이버 켜줘요. 맞춤 검사기. 2초 뒤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다음에 검사기. 와 바로 눌러졌죠. 그죠? 바로 눌러졌죠. 이제 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맞춤법이 교정된 그 텍스트죠. 이제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저희가 원하는 화면이 나왔으면은 이 화면의 코드를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코드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레니움은 웹페이지를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였다면은 이 웹페이지의 코드를 분석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구글에다가 뭐 파이썬 뭐 크롤링 라이브러리 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탑5 뭐 크롤링 나오는데 여기 이제 뷰티풀 숲이라는 애가 있죠. 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얘 어떻게 쓰니? 너 어떻게 쓰니? 파이썬 뷰티풀 다운로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 뷰티풀 숲이라는 애가 현재 화면의 코드를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크롤링 라이브러리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다운받는구나 한 다음에 직접 사용해봅시다. 이게 뭐 예제에 나와있는 대로 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숲은 뭐 뷰티풀 숲에다가 현재 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이 현재 페이지는 이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드라이버에 현재 페이지의 소스 어떤 형식으로? 저희는 이게 HTML 형식이기 때문에 HTML 파서 형식으로 이제 뷰티풀 숲으로 가져올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가져옵니다. 이제 네이버에 맞춤 검색 친 다음에 2초 뒤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친 다음에 이 화면에 소스 코드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자면은 엄청 길죠? 야 이게 저 화면에 야 뭐야 이거 엄청 길죠? 근데 이 중에 어딘가 저희가 원하는 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에 어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는 걔만 싹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얘의 이름은 뭔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너 이름은 뭐니? 얘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 이제 딸려져 있냐면은 클래스, 리절트, 텍스트, 스탠드, 텍스트 이 클래스 안에 이 문자열들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많은 코드 중에 리절트, 텍스트, 스탠드, 텍스트 이 클래스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 많은 코드 중에 셀렉트 해라. 어떤 걸 셀렉트 하냐 보면은 P 클래스 얘래요. P 클래스 얘. 아 그러면은 P 중에 클래스 중에 얘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 클래스니까 점으로 빈칸을 메꿔줘도 되겠죠. 얘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어이구 얘 실행돼 버렸네. 그러면 저 많은 코드 중에 이 클래스가 이 P 클래스 리절트 텍스트 앤 스탠드 텍스트 얘를 가지고 와봐라. P 클래스 얘를 가지고 와봐라고 해본다면은 이야 너무 빨리 가져왔네. 이 교정하는 중에는 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가 뜨고 교정한 이후에 이제 반갑습니다가 뜨는데 너무 빨리 가져오니까 이거 떠버리네. 그러면은 체크를 누르고 이 코드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1초만 한번 잡을게요. 이야 너무 빨리 가져왔네. 한 다음에 2초 뒤에 검사한 다음에 1초 뒤에 이제 가지고 올 건데 다시 실행해보면은 유아 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해본다면은 아 이게 리스트였죠? 그럼 리스트 0번에 텍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 맞춤법이 교정된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것이든 다 이제 한번 검사하는 거는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코딩하기 좋은 날이다 를 해가지고 얘를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얘가 아마 교정된 텍스트겠죠. 한번 실행해볼게요. 실행 하면은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맞춤 검사기 2초 뒤에 코딩하기 좋은 날이다 친 다음에 교정된 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맞춤법을 교정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한번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 여러 번 루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이 두들기 보고 건너라. 만약에 다리를 건너는데 내가 만약에 똑똑똑 이 두들겼습니다. 안전해요. 두들겼는데 안전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해봤는데 잘 돼. 그러면 이제 루프 돌리는 거예요. 루프를 과연 몇 번 돌려야 될까요? 이 생각을 이제 해야 돼요. 저희 이제 하나 이제 하는데 완료를 했는데 500자씩 몇 번을 돌려야 될까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500자면은 한 번 돌리면 되는 거고 1300자면은 3번 500씩 하니까 3번 돌리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본은 어떻게 읽어올 것이냐 여기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같은 경로에 이 AI 이 대본 스크립트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맞춤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이썬 파일 안에 이 1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1이 이 대본이에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500자씩 나눠요. 그 다음에 한 500단원씩 넣고 검사하고 가져오고 한 500단원 넣고 검사하고 가져오고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일단 파일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파일은 그냥 오픈 하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1.txt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는 그 장소와 똑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그냥 파일 이름만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나 읽을 거다 리딩 할 거다. 그리고 이 한글 파일을 읽어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엽니다. 그냥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1 텍스트 파일 열어가지고 얘네 한번 일단 코멘트 쳐보고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텍스트는 뭐 파일 포인트로부터 뭐 위드 한번 해가지고 이 텍스트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은 그 읽어온 파일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저희는 이 텍스트를 이 썰어야 돼요. 어? 썰어야 돼. 이 500자 썰어서 저기에 놓고 500자 썰어서 저기에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한 번은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응? 여기다가 이제 썰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제 몇 번 썰어야 되냐. 500자는 한 번, 뭐 700자는 한 번 썰면은 두 덩이가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1300자야 그러면 500 나누면은 500덩이 500덩이 300덩이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이 텍스트라는 애를 이제 썰어야 됩니다. 맞죠? 썰기 전에 얘를 일단 파일 열었으면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썰어요. 썰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이 500자씩 썰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500자에 썰었어요. 그냥 이 텍스트를 무시하고 그냥 500자 한 이쯤에서 썰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작했읍니다 했어요. 그죠? 잘못된 그거죠. 근데 여기 딱 썰렸어요. 500자가 마침 여기 썰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썰리고 이렇게 썰릴 테니까 이 맞춤법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에 500번째를 그냥 썰기에는 위험하다. 만약에 이렇게 어? 맞춤법 틀렸는데 썰려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절단 난다. 그러면은 이제 일이 잘못돼가지고 어? 개발자 누구야? 하면은 이제 한 팀장님부터 이제 줄줄이 소환되는 거죠. 이렇게 절단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잘 자를 수가 있을까요? 500으로 딱 자르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이 방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500번째를 썼는데 500번째를 딱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이전에 나오는 공백 이 스페이스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500자를 썰었는데 이 단어 중간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랑 가장 가까운 이 공백 얘를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썬 다음에 이 부분을 검사를 하고 이제 지워버리면은 깔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500번째가 아니라 500번째로부터 가장 빨리 나오는 이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그만 500자가 아니라 하면 497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루프를 돌립니다. 언제까지 돌립니까? 만약에 이 텍스트의 랭스가 길이가 만약에 문자가 500자 이하로 남았다 그러면은 이 루프에 들어가지 마. 만약에 500자 이상으로 남았다 그럼 썰 게 남은 거죠. 그러면 들어가. 500자보다 크면은 루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00자로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검사하고 지워버리고 500자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찾은 다음에 이 부분을 검사한 다음에 지워버리고 500자를 찾은 다음에 그 바로 전 스페이스 여기를 찾은 다음에 여기를 검사하고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워버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계속 지울 건데 만약 500자 이상으로 남았다? 그러면 썰 게 있으니까 들어와. 들어와서 뭐 할 거냐면은 일단 임시로 템프 스트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얘는 이 텍스트의 0부터 500자까지 가져옵니다. 일단 이게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500번째 전에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파일에서 0번째 글자부터 500번째 글자까지 다 가져와서 여기 넣으면은 일단 최초의 500자가 여기 담길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라스트 스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이 500자 중에 마지막 스페이스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템프 500자 중에 여기서 rf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부터 그 스페이스를 찾는 마지막으로부터 이 스페이스를 찾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러면은 last space의 이제 마지막 공백 위치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temporal string은 이 500자를 가졌으니까 처음에 근데 저희가 그 마지막 500자 전에 공백을 찾았죠. 그러면은 텍스트의 0번째부터 이 last space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500자를 가지고 있었다가 살짝 땡겨야 되네. 그러면은 0부터 그 last space 499든 497든 그까지 다시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 템프 스트링을 넣습니다. 어디다가 넣냐면은 일단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뭐 ready list라고 하나 만들 자료 구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ready list에 얘를 append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자를 본 다음에 그 바로 전 공백까지 간 다음에 얘를 잘라요. 얘를 자른 다음에 그대로 이 리스트에 append를 합니다. append 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 가져온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텍스트는 텍스트에 새로운 텍스트를 갖는다. 새로운 텍스트를 갖는데 last 마지막 우리가 검사한 그 공백으로부터 그 끝까지 가져가라.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찍었는데 여기가 찍혔어요. 여기가 찍혔는데 이 마지막 스페이스를 가져옵니다. 그죠? 여기서 이게 500자라면은 마지막 스페이스를 찾아요. 그럼 이 위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는 0부터 이 위치까지 이제 temporary string에 넣는 거예요. 그죠? 0부터 그 새로운 거기까지 찾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리스트에 넣어버려요. 리스트에 넣어버리면은 더 이상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외된 이 부분이 제외된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텍스트로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프가 다 끝나면은 이제 ready 리스트를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이야 뭐 잘 가져온 것 같은데 어? 이거 끝이 이게 아닌데? 끝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아 그러면은 저희가
놓친 게 있어요. 놓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500자 이하일 때는 나가라예요. 500자 이하일 때 나가라. 예를 들어 마지막에 한 300자가 남아 있어요. 그럼 못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300자도 넣어라. 그럼 마지막 300자, 이 텍스트에는 마지막 뭐 2, 300자가 남아 있을 테니까 걔마저도 넣어라 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든 텍스트 감사합니다까지 잘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어떻게 나눠졌나 한번 살펴볼게요. 나눠질 때마다 이 템프 스트링이 이제 잘려진 조각들인데 얘를 넣을 때마다 템프 스트링의 길이를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하면은 아, 첫 번째 슬라이스는 499자. 아마 500자를 찍었는데 그 바로 전에 공백이 있었나 봐요. 499, 499, 497, 예쁘게 나뉘었습니다. 이제 이 레딜리스트 있죠. 이 레딜리스트, 이 레딜리스트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500자 이전까지 썰어가지고 이 레딜리스트에 어펜드를 해준 거예요. 이제 이 레딜리스트는 12개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해야 될 게 12개라는 거죠. 얘는 적어도 한 6천자, 5천자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는 얘네들 12개의 그 500자가 안 되는 조각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얘를 루프를 돌면서 검사하려면 됩니다. 이 12개의 조각들에 대해서 이거 한 번은 기가 막히게 돌렸으니까 얘를 12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반복을 한번 해봅시다. 웹드라이버 크롬 네이버에 갑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기를 검색을 하고 오케이 눌러요. 그 다음에 이 엘레멘트가 텍스트 에어리아였죠. 얘가 텍스트 에어리아. 저희는 여기다가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까지 가는 거는 사실 뭐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폴 반복을 합니다. 얘네들 다 인덴션을 해주고 반복을 해요. 레디리스트에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12개의 리스트 있는 곳에서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하면서 레디를 인자로 가진 다음에 이 레디리스트에서 하나하나씩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샌드키 어떤 걸 보내줘야 되냐면은 레디를 보내줘야 돼요. 이 스트링으로 된 리스트가 있으니까 한 리스트 돌 때마다 이 스트링이 이 레디에 들어갈 텐데 이 스트링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버튼 체크 검사하기를 눌러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오는데 얘가 이제 교정된 그런 애인데 교정된 애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임시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뉴 스트링 해가지고 얘를 빈칸으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얘를 뉴 스트링은 현재 너의 값에 이 스트링을 더해라. 이 새롭게 교정이 되네. 내가 올 때마다 여기다가 뉴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가 뭐 뒤에다가 붙여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얘만큼 반복을 하겠죠.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 이 파일을 다 읽고 검사가 끝났으면은 그 검사가 끝난 게 이 문자열에 들어가 있을 텐데 얘를 그냥 파일로 빼볼게요. 뭐 파일 포인터는 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1 텍스트니까 result라는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write 써볼게요. 이제 여기다가도 encoding utf8로 한글 써야 되니까 한 다음에 fp에 write 씁니다. 어떤 걸 쓸 거냐? 그냥 얘 new string 이 안에 모든 검사된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 넣으면 돼요. 얘 넣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닫아요. 이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은데 분명히 에러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에러 한번 같이 잡아보고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실행! 하면 들어갑니다. 맞춤 검사기 치고 첫 번째 그 499단어 넣고 검사하기 누르고 이 검사된 애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다시 해야 되는데? 끝났네? 왜 안 해? 에러가 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에러는 반가운 존재 너무나 반가워. 에러는 너무 반가워요. 왜? 나를 발전시키게 하니까. 요런 이제 생각으로 에러를 잡아봅시다. 아 이거 뭐 에러가 났었네요. 아 이거 거꾸로 했구나. 거꾸로 했네. 아 에러가 났었는데 에러 난 걸 못 보고 있었네요. 그죠? 난 안 된 줄 알았어. 다시 실행해봅니다. 실행! 나옵니다. 자동화 넣고 첫 번째 500단어 한 499단어 입력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499단어가 안 되네. 에러 났나? 에러 안 났는데? 어디 잘못됐네요. 한번 고쳐볼게요. 아 지금 저희가 텍스트 에어리아에 샌드 키를 하잖아요. 근데 뭔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뭔가를 추가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죠? 얘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다시 넣고 검사를 하고 얘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검사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언가 클릭하기 전에 얘를 좀 비워줘야겠네. 이 텍스트 에어리아에다가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뭔가 입력하면은 다시 되고 컨트롤 A를 입력한 다음에 뭔가 누르면은 다시 되고 컨트롤 A를 먼저 한번 눌러줘야겠네. 여기다가 컨트롤 A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 컨트롤 A를 어떻게 보내지? 찾으면 되죠. 구글 찾으면 돼요. 구글에다가 셀레니움 컨트롤 A 넣는 법 하면은 바로 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렇게 하는구나. 키 컨트롤에다가 A 요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새롭게 잘 되겠죠. 첫 번째 500자 넣고 499자 넣고 돌리고, 다음에 다음 넣고 돌리고, 다음 넣고 돌리고, 얘를 교정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다음 넣고 돌리고, 교정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다음 넣고 돌리고, 교정 결과 저장,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직 안 나왔네. 감사합니다가 마지막인데, 그죠? 뭐 이렇게 많아.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result라는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야, 얘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야, 뭔가 교정이 됐나? 된 건가? 일단은 건이입니다에서 건이집니다로 바뀌었어요. 이 건이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알파고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알파고 3년이 알파고가 나온 지 나온 한 다음에 띄고 지가 맞나 봐요. 이거 맞아? 나온 지 나온하고 띄가 띄고 지네요. 이 리절트에서는 나온 지인데 나온 띄고 지로 잘 교정이 됐어요. 이야, 이거 됐나 보네. 야, 근데 이거 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지워보고 스트링을 넣어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점이 있으면은 점을 갖다가 이 점 뉴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아마 엔터도 예쁘게 쳐주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하면은 뭔가 이렇게 되겠죠. 500자 넣고 교정하고 이거 복사해온 다음에 넣고, 500자 한 다음에 이거 복사해온 다음에 넣고, 야 지금 편리하게 잘 되고 있죠. 500자 넣은 다음에 지금 499자 498자 500자 찍은 다음에 바로 가까이 있는 공백을 기준으로 잘 나오는 거죠. 498자 넣은 다음에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끝났는지 이 result 파일이 생성이 됐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이렇게 엔터도 좀 쳐져 있는 것 같고, 1번 대본을 바탕으로 이 맞춤법이 틀린 곳을 이렇게 다 교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맞춤법이 교정된 텍스트 파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처음에 일단 파일 열어요. 일단 이 1번 파일 이 원래 파일 엽니다. 연 다음에 읽어요.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 500자씩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데 정확히 500자만 자르면은 이 맞춤법이 틀릴 수 있으니까, 단어 중간에가 잘려버리면. 그래서 이 500자를 자른 다음에 그 500자에서 가장 가까운 공백을 찾습니다. 아마 499, 498 뭐 이쯤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전 부분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날려버립니다. 여기서 날려버려. 잠깐 지우고, 이 부분이 이제 잘라온 부분을 레디 리스트에 넣는 곳이에요. 이 레디 리스트가 이제 잘려진 곳이 다 보관되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있다면은 이 자른 부분을 지우고 이 새로운 리스트로 여기서 만들어요. 그죠? 이 잘나가는 곳은 제외시키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반복합니다. 500자에 3번 반복해요. 또 이 0부터 500까지 딱 찍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스페이스를 찾는 다음에 그 부분부터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고 또 그 부분 제외시키고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2, 300자가 남을 수 있는데, 그럼 루프에 못 들어오니까 여기서 나머지 부분들을 리스트에 어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들어가요. 네이버 들어가서 이 검색창의 모가지를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와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하기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엔터를 치죠. 그 다음에 2초 잡니다. 2초 잔 다음에 그 처음 그 텍스트 그레이, 그 저희가 텍스트를 입력해야 될 곳을 텍스트 에어리아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놀아요. 얼마큼 도느냐. 만약 레디리스트에 12조각이 있다, 12번 놀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는 텍스트 에어리아에 컨트롤 A를 눌러줬었죠. 왜냐면은 계속 어펜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디 한 스트링씩 입력합니다. 그리고 버튼 체크 클릭합니다. 그럼 자요. 1초 잔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스트링만 딱 가져와가지고 이 뉴 스트링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그 다음 원하는 내용을 넣습니다. 검사해요. 체크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만 그대로 가져와서 아까 그 스트링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계속 스트링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루프를 돈 다음에 얘가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그냥 그대로 파일에 씁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영상을 만들면서 이번에 좀 이거 불편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겸 또 제 강의를 또 홍보를 또 할 겸 이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번 파이썬으로 네이버 검색을 자동화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맹신하시면 안 되는 게 건의도 모르고 건의 집니다로 하고 이 프로그램이 한번 다 검사해가지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아지는 거지. 만약에 여기 막 외국어, 외래어 아니면 명사 이런 거 잘못 썼다가 네이버가 이상하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맞춤법 검사를 한 다음에 자막으로 써야 되니까
넣을 때마다 한번더 다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거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희가 같이 해본 게이 너무 띄엄띄엄 보여준다, 좀 나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는 이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도 이거 보고 뭐 컴퓨터로 뭐 자동화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클래스 101의 건의의 문과 감성 파이썬 자동화 강의가 있더라. 그래, 뭐 쉽게 뭐잘 가르친다더라. 요런 말씀 끝으로 살짝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니였습니다.